안녕하세요, 미션의 션입니다. 이번 영상은 조금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네요. 신학기 프로모션으로 구입한 M1 맥북 프로 언박싱하고 제품을 자세히 소개하는 리뷰 영상으로 마련했습니다. 제품 리뷰 영상은 정말 오랜만에 올리는 것 같네요. 참고로 리뷰 영상의 자막은 따로 영상에 포함하여 만들지 않았고요. 오른쪽 상단에 유튜브 자막 선택을 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M1 맥북 프로는 정확히 신학기 프로모션이 시작된 1월 7일에 바로 구입을 했고요. 2주 뒤인 1월 23일에 에어팟 2세대 증정품을 받았고 1월 27일에 맥북을 받았습니다. 다들 아시는 기분이죠? 택배 도착 알림 문자를 받는 순간과 그 박스를 들고 오는 그 행복감은 최고입니다. 해외 배송으로 DHL을 통해 우체국 택배가 저의 맥북 프로를 안전하게 배달해 주었습니다. 2013년에 구입해서 약 3년간 사용했던 맥북 프로 이후에 오랜만에 만난 맥북이었습니다. 최근까지 5년간 LG 그램 윈도우 PC를 쓰다가 이번에 다시 갈아탔고요. 통신 관련 IT 개발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어서 맥을 전혀 안 쓰진 않았지만 역시나 메인 노트북으로 안 쓴 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단축키 사용이나 여러 인터페이스 사용에 윈도우에 익숙해져 있었네요. 무게는 1.3kg이어서 최근까지 썼던 15인치 LG 그램보다는 확실히 무게감이 있었고요. 그램은 1kg이 좀 안 됐거든요. 무게감이 있다는 평을 들어서 13인치로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인텔 16인치는 그다지 땡기지 않았고 접근하기 비교적 평이한 가격에 13인치라 이걸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존버에서 하반기에 신형 애플 실리콘 M1X 13인치를 구입할까도 생각을 했지만 지금 구입해야 할 뚜렷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지 선택이 힘들진 않았습니다. 기존의 아이패드 편집 툴인 블로의 제한적인 기능의 한계를 느껴서 파이널 컷 프로라는 힘든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파이널 컷 프로로 제작한 첫 영상입니다. 허접한 영상이지만 제작하는데 진입 장벽이 좀 있었네요. 조금 늦게 올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성품은 단순합니다. 맥북과 USB-C 타입의 충전 케이블, 그리고 충전기, 보증서, 그리고 끝입니다. 한 번뿐인 기분의 애플 제품의 비닐 제거, 역시 기분 아시죠? 맥을 열자마자 OS가 구동되고 설치되기 시작합니다. 이전 윈도우 PC와의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해야 스마트하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방법을 찾았고 도중에 다른 이유로 다시 돌아왔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이란 애플에서 제공하는 무료 툴이 있어요. 이기종 간에도 지원을 하고 특히 윈도우에서 맥으로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지원을 합니다. 100기가가 넘는 데이터도 동일 와이파이 대역 내에서는 무선으로 지원을 하고요. 하지만 속도가 그지 같았습니다. 프렌들리하지 않은 GUI도 한몫을 했고요. 제 AP 공유기 뿐만 아니라 두 디바이스가 5G 채널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1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심지어 사용자 계정 단위로 마이그레이션이 되기에 마이그레이션 이후에 맥에서는 윈도우에서 사용하던 사용자 계정이 생겨난과 동시에 파일 시스템도 구분되어 생성되더군요. 애초에 처음부터 계정 단위로 마이그레이션을 할 게 아니라 저처럼 데이터 파일만 이관할 거면 추천하지 않는 툴과 방식입니다. 그 다음 구성품으로 저는 기본 제품에서 램만 16기가로 업그레이드하고 애플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했습니다. 영상을 편집하는 파이널 컷 프로, 음악 작업을 하는 로직 프로, 컴프레서 등등이 설치된 상태에서 제품을 받았습니다. 램은 16기가 업그레이드 필수죠. 다만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M1 맥북이라 할지라도 맥시멈 램 업그레이드는 16기가까지입니다. M1 사용하시는 분들 대부분 성능은 만족한다는 평이 주를 이루는 반면에 램 사용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떤 유저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다 꺼놓고 사파리하고 파이널 컷 편집만 하는데도 램 부족 경고창이 뜬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파리, 파이어폭스, 크롬을 모두 띄우고 각각 두세 개 이상의 탭을 띄워놓고 작업을 하는 편이라서 웹브라우저 사용 시 램 부족 현상의 경험은 매우 익숙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CTO로 16기가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품보다는 수령까지가 좀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램 용량으로 인한 성능 차이는 맥스테크에서 진행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애플 실리콘 기반의 맥북 프로가 통합 메모리 설계 덕분에 병목 현상이 없어져서 M1 칩의 16기가는 인텔 32기가와 동등한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교육용으로 구매한 터라 저렴하지 않지만 매우 저렴한 약 25만원가량으로 파이널 컷 프로 포함 대여섯 개의 번들 소프트웨어로 설치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컷 프로와 웹브라우저 10개 이상을 돌리고 작업용 PPT를 사용하고 노래까지 듣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혀 발열과 소음이 없습니다. 아직 새 제품이라서 그렇겠지만 지난 맥북 프로에서의 발열과 소음은 항상 달고 다녔던 걸 생각하면 정말 이건 너무 조용하네요. 추가로 쿠팡에서 키보드 스킨을 구매했습니다. 배송비까지 해서 9,800원이었고요. 검은색 자판 그림이 그려진 걸로 살려다가 영문 자판만 판매를 했었고 그것이 불편할까봐 그냥 투명으로 했고요. 불편함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약 4일 만에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오포트입니다. 이 그지같은 아이오포트는 정말 최악인 것 같아요. 왜 허브를 써야 하는지 몸소 느끼면서 매우 짜증이 났습니다. USB 허브에 많은 리뷰 영상을 보고 찾던 중에 저에게 맞는 매력적인 허브를 찾았습니다. 정확하게는 포터블 USB-C 타입 덕인데요. 이게 아주 물건이네요. 매우 만족하고 쓰고 있어서 이건 다음 영상에 따로 리뷰를 올릴게요. 강추입니다. 다음 영상 기대하시고요. 지금까지 M1 맥북 프로 13인치 언박싱과 그리고 상세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느낌, 소비였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구독자분들께 합리적인 소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엔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미션의 천이었습니다.